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0월 17일 음력으로는 경자년 9월 초 하루, 토요일 올시다. 오늘 오대산은 월정산은 가을 단풍과 더불어 만산 홍엽으로 더불어 부처님 도량이 오대산 도량이 아주 받고 명랑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특히 다나 TV 가족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다나 TV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오늘의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뜻은 오대산 놀정사에서 아니면 사찰의 법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금년 경자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문화에 의하여 지금 이러한 유튜브와 이러한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석을 맞이해서 광화문은 차량으로 철벽이 막혀지고 여러분들이 수천 년 내려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조상의 산소도 가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행과 여러분들이 찾는 조상들, 부모님, 이런 분들과 피 대면과 전화 어떤 이런 것으로 어, 무사히 이만큼 코로나 19의 케이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교를 가진 성직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큼이라도 우리 국민은 선진국민으로서 빛나는 5천년 한반도 역사에 국민으로서 세계 70억 인류를 능히 지도할 수가 있는 것이며, 능히 계도할 수가 있는 것이며, 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 단체와 일부 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역사를 생각하는 그러지 않고 일부 정치 집단과 더불어 같이 조직화 자기 세력화 이런 것을 보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종교 단체와 어느 누구라는 것은 지적이 아직 안아도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종교를 갖지 않는 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성숙한 민족이기 때문에 종교를 갖고 성취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은 항상 그러한 바른 길을 걸어왔으며, 그러한 것에 저항하여 왔으며, 지속 가능한 속에서의 국가를 지도해 온 것이 오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에 제사에 다니면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3대 관음도량이나 태백산 천재단이나 여러가에 다니면서 기도를 모시고 지금도 오대산에서 기도를 모시면서 이번에 오대산 문화 축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힘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아니면 서민들의 힘이 아니면 착한 그러한 시장에서 장사하는 나는 가끔 일부러 주말 장터에 가서 서민들과 더불어 콩나물 사고 배추 사고 무사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배추 한단 팔아서, 무한단 팔아서 그, 그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저축하여 자기 자손들을 교육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이러한 민족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주제는 마음이 우주의 본체이다. 그 뜻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이 국가사회를 형성하는 본체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나 특정 어떤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본체를 깨닫는 민족이기 때문에 착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악한 민족이나 악한 짓다는 그것이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중생들 사는 것이며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물인지 아니면 어떤 물건인지를 모르고 그걸 덥석 덥석 집었다 손을 대는 그런 적이고 불덩이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중심 중심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마음을 키워 주는 것이 마음을 넓혀 주는 것이 얼 아들이 불덩이인 줄 모르고 고우니까 그걸 잡다가 손 대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십선법과 십악구을 구분을 해서 계율을 지키라 그리고 무엇이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구분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은 진리가 있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창조하는 것은 그 시대의 70의 인류가 그 국민성인 것이며 국민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반도를 움직이는 남북 8천만 민족의 마음이 무엇이냐? 5천만 민족, 8천만 민족의 마음을 어떤 곳에서 쓰느냐? 호이호식으로 자기만이 잘 그갈 그런 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부르한데 가지고 지속 가능한 속에서의 자기의 어떤 환경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체해 나가면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걸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타라스님께서는 선업을 쌓는 민족이고, 70억 국가 중에 70억 인류 국가,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민족이 야이 우주 인류에는 없다. 이 적은 나라에서, 이번에 보십시오. 비대민과 K방역과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국법을 준수하면서, 거기에 따라주면서 같이 비평하면서 토로하면서 소수 의견도 들어주면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민족인 것입니다. 역지사지라, 이웃이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항상 도우며 부축하면서 살아온 민족인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미래가 있는 것이며, 이번에 오십시오. 매점 매석하거나 어떤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배분하면서 내 마음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다. 오천만 민족, 국민, 서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이 한반도의 전체의 기운 것이며 우주의 본체인 것입니다. 마음이 전부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어디다 쓰느냐? 만고강명심상을 이라고 마음의 뜻이 어떤 곳에 있느냐. 그 가정에 덕을 숭상하고 조상을 숭상하고 종교를,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것을 찾고 역사를 찾고 이러한 마음의 뜻이 그 시대를 만드는 것이며 우주 전체인 것입니다. K 방위계 천국 방방 5천만 민족이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차량을 타거나 추석을 세우러 가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비대면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상공인들과 더불어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며 이거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개의 하나의 정치 지도자나 일개의 하나의 종교 지도자나 한 사람의 그런 뜻이 아니고, 전 국민이 이렇게 단합이 될 때, 바이러스나 방역이 튼튼해질 때, 한 사람 한 사람,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말이 불을 축적한 그런 가진 분들이나, 정치주주자나, 서민이나, 아니면 청소부나, 이러한 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근본을 가지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정치시 지도자나 일부 종교 지도자나 일부 성리자의 그러한 것이 아니고, 원래 한반도의 민족은 착한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때부터 착한 것입니다. 타너 큰 스님께서는 그런 것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흉년이 들고 그러더라도 그것을 개척하고 그거 하려는 그런 일이 아지 외국을 한 번도 침범하지 않는 일은 나라이다. 그리고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자기만의 부가 아니라 그 부를 이웃과 더불어 나누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민족이다. 그것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을 헌납을 하면서 고귀적은 그런 시스템 속에서 오늘의 동양 문화가 있는 것이며 한국 민족은 이러한 민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러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성이며 국민의 위대함이며 국민의 힘인 것입니다. 그에 따라주고 이것이 마음이 그 시대의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이 국민이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이 우주를 움직이는 전체인 것이며 죽어서는 것을 혼령 혼백이라고 그리고 살아서는 마음이라고 정신이라고도 큰 트레이스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인 것입니다. 물량과 물질과 세력과 권세가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본체가 아니고, 마음이 우주를 움직이는 마음심자. 어? 심상월, 만공왕릉 심상월이라는 그런 탄, 하남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는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근간이 되는 것이며, 가정을 이끄는 근간이 되시며, 그 지역사회, 국가사회를 움직이는 근본이 있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작용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생활하고 사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나 어리석은 백성들이나 어리석은 국민들은 물질과 권력과 부와 그것에 축적하다 보니 마찰과 각가지 그런 병폐가.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국제적인 바이러스, 백신이 발견되더라도 2년 아니면 3년이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학자들이 역사가들이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한 어떠한 그런 부분이 또 우리들에게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이 우리는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을 보십시오. 손홍민의 발놀림을 보십시오. 방탄소년단의 다이아나 마이트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채널과 저희가 유튜브와 약천 개의 채널이 있고 유튜브도 수만 개 있습니다만은 저는 산속에서 다 듣고 보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한반도를 움직이는. 그런 본체이며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지금 어디 사는 단풍과 더불어 설악산에 내려온 단풍과 더불어 많은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럴 때일들로 국민들이 참배하면서 도량 참배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선재길을 너는 보고 나도 같이 걸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지금도 있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러한 한반도의 풍광을 보고 다시 느끼고 특히 이번에 광화문에 그러한 철벽 같은 차량 철벽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잘 대처를 해 주시고, 국민들에게 뜻을 따라 주시고, 추석을 잘 보내셔서, 단 한층 이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 여러분과 불자 여러분, 단아가족 여러분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